다양하고 중요한 도정 소식을 도민 여러분께 신속 정확하게 전하는 경기도 정책 브리핑.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브리핑이 있기 하루 전날 오후 6시 경기도청 신문팀에서 많은 기자들이 취재할 수 있도록 경기도를 취재하는 기자들에게 브리핑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브리핑은 생중계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실수도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브리핑 시작 1시간 전부터는 모든 스태프들이 초긴장 상태로 각자 담당 업무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카메라 세팅부터 오디오 체크, 전시물품 정리, 프롬프터 오탈자와 작동 확인, 속기사와 수어 통역사 배치 등을 마치면 일단 모든 스태프들은 현장 올 스탠바이! 때로는 브리핑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브리핑 시작 전 리허설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제 브리핑룸으로 기자들이 하나둘 입장하는데요. 모든 기자들에게 당일 브리핑 내용이 정리된 보도자료를 나눠줍니다. 브리핑을 하는데 왜 별도로 보도자료까지 나눠주는지 궁금하다고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브리핑 내용이 최대한 정확한 내용으로 많이 알려지는 것이 좋겠죠. 기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면 기자들이 더 정확한 기사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브리핑 발표자와 수어 통역사가 입장하면 사회자는 기자들에게 브리핑 시작을 알립니다. 단상 앞에선 발표자가 미리 준비된 프롬프터 화면에 브리핑 내용을 읽습니다. 간단한 브리핑의 경우에는 보도자료나 프롬프터 없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브리핑이 끝나면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데요. 이 시간이 브리핑 발표자에게는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브리핑 내용이 민감한 사안일 경우에는 기자들로부터 많은 질문이 쏟아지고 이 때문에 발표자가 당황이라도 하게 된다면 답변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자의 종료 안내와 함께 브리핑이 끝납니다. 다행히도 오늘 브리핑은 별다른 문제 없이 잘 마무리된 것 같네요. 때에 따라서는 공식적인 브리핑이 끝난 이후에 기자들과 발표자 간에는 브리핑 내용과 관련한 질의응답을 이어가기도 하는데요. 이를 백브리핑이라고 합니다. 브리핑 종료 후에는 현장 정리가 이루어집니다. 같은 시간 기자실에서는 조금 전 마친 브리핑 내용에 대해 기사를 쓰고 있겠죠. 그리고 잠시 뒤면 인터넷과 방송으로, 내일이면 신문 지면 기사를 통해서 브리핑 내용을 접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이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비록 긴 시간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정성으로 만들어지는 꼭 필요한 도민들의 소통 창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는 여러분이 브리핑 발표자가 되어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스탠바이 하이 큐!